저는 지금 남천동 삼익비치 그 아파트 벚꽃거리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아파트 사이로 여기 광안대교가 보입니다. 아, 멋집니다. 이곳이 재개발 된다고 하죠. 너무 예쁩니다. 지금 벚꽃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워낙 많습니다. 이렇게. 아, 예. 너무 예쁩니다. 예. 아, 이게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쁜데, 이게 카메라가, 제가 지금 핸드폰 카메라인데, 이거를 눈으로 보는 것만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할 게 너무 아쉬울 따름입니다. 아, 너무 예쁩니다. 이게 지금 눈을 보면은 벚꽃이 이렇게 막 지금 흩날리거든요? 이게 지금 핸드폰 카메라다 보니까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데, 아, 너무 예쁩니다. 제가 연출한 작품 중에 블러드 사쿠라라고 있는데, 블러드 사쿠라라는 작품도 네, 지금 IPTV와 VOD 그리고 각종 OTT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절찬리에 서비스되고 있으니까, 예, 네,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아, 네. 네, 지금 어떠십니까? 예전 제가 삼익비치 아파트 벚꽃거리 예, 왔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살고 싶어요. 아, 예. 근데 여기가 재개발 된다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사요. 아, 여기 비싸죠. 아, 참 이게 부동산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지금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걸로 일단 즐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번 샀어야 됐어요.